박수 한번 치고 마지막 시작합시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파이널 마지막 시작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우리?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저희가 아까 그 두 자녀의 어머니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얘기인가. 보람은 회사 얘기했었지. 네, 어머니가 아닌 본인으로서 어떤 것을 할 때 더 행복을 느끼시냐고 했을 때 회사에서 네, 인정을 남에게 인정받으니까 보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그날 진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런 걸로 진짜 들뜨면 안 되는데 네. 좀 아이처럼 되게 들뜨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네. 일단 대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전무님 두 분 네. 윗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기분 좋죠. 약간 네. 그 보스한테 인정받을 때 느껴지는 약간 카타르시스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면 더 열심히 그냥,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도 드시나요?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해야겠다. 뭐 그런 마음도 생기고 회사에 누가 되지 않게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다짐도 하고 되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인정 욕구가 좀 있으신 편이신가요? 아니면 인정 욕구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쵸? 다 있지. 그 정도가 정도요? 네. 좀 잘한다 해주면 그거에 힘입어 좀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볼 때 윤준 씨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좀 높으신 편이신 것 같거든요. 뭐 절친한테 그렇게 배신을 당하셨는데도 사실 또 일어서신 거잖아요. 또 그런 면이 있어서 좀 막 뭐 힘든 일 있거나 그래도 다시 또 열심히 으쌰으쌰 해보자 막 이런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어서 더 약간 그런 분들한테 더 잘 보이고 싶고 그런 마음도 또 있으신 것 같아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네. 맞나요? 저는 좀 그 네. 다른 분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네. 분들이 저를 봤을 때 갖고 있는 에너지가 되게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윤준 씨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되게 많은 사람인데 네. 요즘 조금 침체되어 있는 게 이 정도거든요. 옛날에는 좀 더 심했어요, 사실. 네. 이게 좀 침체되어 있는 상태예요. 리셉션이 있는 상태시구나. 네. 네. 그런 소리 들으면 뭐 그래도 아 열심히 살아야겠다. 스스로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유튜브 같은 것도 이렇게 알고리즘 뜨는 거 보면은 네. 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성공한 예, 자기 개발 예. 경제 막 이런 그런 거 예, 그런 게 주로 많이 떠요. 영어 그런 것들이 뜨죠. 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두 자녀의 어머니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요?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약간 전체적인 질문이어서 네. 답변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윤준 씨가 보셨을 때 보통 주부들이 아무래도 뭐 경쟁이 심하고 또 서로 간에 비교의식도 심한 그런 국가잖아요. 저희가 경제 성장은 빨리 했지만 그만큼 의식이 따라주지 못하는 나라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어머니로서. 근데 그런 면이 있다고 하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뭐 돈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물론 돈은 당연한 거겠지만 뭐 그냥 뭐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어떤 부분이 좀 지금 말씀하신 거 다 해당되거든요. 네. 사실 네. 1순위는 돈이고요. 네. 진짜 돈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힘든 나라인 것 같고 근데 그거는 다른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더 심한 느낌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또 이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부동산도 해보고 주식도 해보고 부업도 해보고 창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엄마로 산다는 거는 엄마가 이제 처음이잖아요. 네. 한 번도 엄마를 누가 뭐 경험을 하고선 엄마가 되는 건 아니니까. 아, 그렇죠. 처음이라 너무 다 서툴고 이제 힘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자책을 많이 좀 했거든요. 네. 근데 누가 그러시더라고.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고, 부부가, 엄마하고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잘 자란다. 라고 어떤 또 전문가가 이렇게 나오는 영상을 저는 조금 그래도 새겨 듣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다른 거 없고, 그냥, 일단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는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잘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뭐 정서적인 안정도 될수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는 거. 지금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이요? 네. 제 나이쯤 되면은 반쯤 포기하게 되거든요. 어떤 걸 포기하게 되나요? 모든 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저는 조금 안정기 같아요. 네.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컸죠? 스스로 할수 있는 나이도 어느 정도 됐고. 근데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고, 자리 잡고 하면은, 그냥 지금 이 상태로만 가면 되게 편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냥 건강. 제일 염려되는 부분은 건강. 이제 한두 군데 이제 좀 고장이 나오면서 나기 시작해요. 네. 아니 맞아요. 아니 뭐 건강 얘기에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돈을 다 모아서 나이 들어서 이제 병원비로 다 쓴다고. 맞아요. 그래서 건강은 이제 제 나이가 되잖아요. 필수로 해야 돼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무조건 운동이죠. 운동이랑 그리고 영양제? 영양제. 운동과 영양제. 두 개. 그리고 또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명상. 영상, 정신 건강. 네. 근데 진짜 정신하고 그 육적인 거하고 엄청 큰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정신을 잃으면, 정신의 건강을 잃으면 육적인 건강도 잃게 되고, 육적인 건강을 잃으면 정신적인 건강을 그게 잃게 다 되고. 상관관계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먼저 육체가 건강해야지 정신도 건강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육체가 조금 우선이다. 이렇게 기분이 다운된다, 뭔가 좀 우울하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나가서 뭐라도 이제 뛰어라. 예, 먼저 육체가 건강해야 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스트레스의 원흉이 아무래도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부터. 그리고 충분한 잠. 몇 시간 주무세요? 보통. 저는 6시간에서 7시간 자는 것 같은데요? 개운하세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맘카페나 그런 어머니들 모임들을 갔을 때그 비교의식이나 이런 거를 좀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그 상황에서 그 아이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잠깐? 잠깐? 네. 바로 잊어버려. 그 다음날 네. 일어나면 바로 네. 잊어버리고. 이게 성격이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어떤 분들은 그냥 계속 막 기억하고 있다가 자격지심에 왜냐면 사로잡히시는. 걔는 걔고, 우리 애는 우리 우리 애고. 애고. 다르잖아요, 사람이 다. 이렇게 키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면 여가 시간에 주로 어떤 일로 시간을 보내시나요? 커리어 우먼으로서. 좀 하고 있는 게 많은데, 집에서 강아지도 키우고 있지만, 또, 구피, 물고기? 물고기를 또 키워요. 네. 추가가 됐네요? 아니, 이제 작년인가? 한 1년 전쯤에 새끼 구피를 3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새끼를 낳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한 100마리 넘게 막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교회분들한테 이제 입양을 한반 정도 했거든요. 저희도 좀, 아, 필요하세요? 네, 살게요. 아, 네, 네. 드릴게요,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식물 키우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 집에서는 또 그런 거 보면 너무 이제 힐링이 되고.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 그리고 또, 올 초에 감자에 싹이 난게 있어갖고, 우리 둘째랑 그 아파트 화단, 아무도 안 다니는 그 화단에다가 그냥 심었어요. 네. 근데 여름에 그게 뽑으니까 밑에 주렁주렁 나오는 거예요. 감자가 둘째 아이랑 저랑 너무 막 신나갖고, 네. 그걸로 카레를 해 먹었어요. 그걸 오. 캐서. 너무 재밌잖아요. 와, 거의 농촌 체험 현장 학습이네요. 네, 집 앞에서 바로. 아, 저번에 뵀던 것 같은데. 아, 저번에 그 뭐야 아파트에서 뭐 화단 같은 거 키운다고 주말농사처럼. 아니, 키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런 곳에다가 그냥, 아, 예, 키우진 않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큰아이는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관심 없어요. 둘째가? 그, 이제, 구피 같은 경우도 둘째는 새끼 낳고 이러는 거를 되게 신기하고, 네. 저처럼 너무 막 예뻐하고 막 좋아하지만, 이제 첫째 같은 경우는, 네. 아, 저 생선을 왜 먹지 못하는 걸왜 키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예. 저는 좀, 아무튼, 저랑 많이 달라요. 예. 근데 둘째는 저랑 비슷하죠. 많이 비슷하죠. 예. 감성이 네네. 다르네. 그래서 집에서 저는 그렇게 여가 시간을 보내요. 돈이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돈이 많으면 좋죠.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돈이 많으면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베풀 수 있잖아요. 아, 여유가 생긴다. 네. 그러니까 내 것을 챙기는 것도 물론 뭐 중요하지만, 어려운 이웃이나 뭐, 그, 저기,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아이들 도와줄 수도 네.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여유가 생기면. 그쵸? 아, 최근에 뭐, 그, 휴먼 스토리인가 뭔가, 그걸 보다가, 건물주분이 나오셨는데, 표정에서 그 여유가, 뭐, 서울권에 있는 건물주였어요. 그래서 그 여유가 막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눈빛이, 이게, 본적 없는 눈빛이었어요. 일반인들한테는 찾아볼 네, 수 맞아, 맞아. 다들 이제 바쁘고 뭐 하느라 뭐 이제 돈에 쫓기는 신세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막 그런 분들의 눈빛을 보면 완전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여유가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앞으로의 네. 목표하신 단기적인 목표나 장기적인 목표가 있을까요? 단기적인 목표는 제가 지금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 1월 달에 이제 기능사 시험이 있고 기사 시험이 있는데 내년까지 이제 그두 개의 자격증을 따는 게 이제 단기 목표고요. 네. 장기 목표는 영어죠. 아, 영어를 원하시는 이유가 여행 다닐 뭐겠습니까? 때, 여행 다닐 때 통역 없이 다니고 싶어요. 예, 이제 저희 남편이 항상 통역사였는데, 남편 없이 그냥 제가 막 이렇게 새로운 여행자들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싶고, 영어로. 그 남편은 막, 뭐 빠니보틀이나 뭐 곽튜브 되게 곽튜브 보면 영어로 막 네, 하잖아요. 맞아요. 스스럼 없이.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기안패스다 보면 좀 답답했어요. 영어가 안 되니까. 그거 보면서 이래서 영어공부를 해야 된다. 네.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진짜 핑계지만 꾸준히 하지를 못하고 생각날 때막 그냥 급하게 하고 그래서 반성을 좀 요새 하고 있는데 해야죠. 네. 윤준 씨보다 어린 20, 30대 이제 막 어머니가 된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엄마가 처음은 아니니까 네.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금쪽 같은 애 새끼 보면 네. 너무 엄마들이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되게 엄마들도 불쌍하고 아이들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보는데 네.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 그 젊은 여성들이 아이도 안 낳고 네. 그 유모차에 개만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아니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유모차에 다 개만 있더라고요. 스타필드 가도 그렇고 동네도 그렇고 이거 어떡해요. 큰일이지. 근데 이게 다 그 부담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든 세상이고 돈도 많이 들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아이들은 그래도 잘 커져요. 엄마 아빠만 잘 살면. 맞아요.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아이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뭐 저희가 굶는 것도 아니고 맞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많은 편이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막 이게 아무래도 표준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누구는 저렇게 산다더라. 근데 그게 네.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특히 연예인들 네. 아이들 키우는 거 이렇게 TV에 막 하잖아요. 네.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한 거죠. 저도 그래서 그 프로를 안 봐요. 나는 저렇게 못 해주는데 쟤네들은 너무 쉽게 해주네. 그 저 아빠는 되게 시간이 많네. 근데 보통의 한국 남자들이 저렇게 시간이 많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미디어의 노출이 너무 많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네. 아예 그냥 시도조차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 프로그램이 제일 싫어요. 첫째가 그럼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 유튜브를 안 보고 막 이렇게 결단한 게. 그래서 제가 존경스럽다고 했다니까요. 아이한테 너 내 딸이지만 정말 존경스럽다 이랬어요. 저는 이제 최근에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 보다가 저랑 비슷한 또래 애가 갑자기 BMW 끌고 외제차를 엄청 비싼 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키도 엄청 크고 그리고 외모도 출중하고 진짜 괜찮은 애들이 막 이렇게 여러 명 있는 걸 보고 저게 일반적인 게 아닌데도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 머릿속에서. 그래서 막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막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미디어의 영향이 아무래도 이게 현실을 왜곡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약간 진짜 소소한 행복을 좀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뭐 남들 다 뭐 본다는 뭐 솔로지오 뭐 이런 거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내 인생을 살아야 할 이 시간에 왜 남의 인생을 내가 보고 있나. 그런 좀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 사람 인생 사는 거지. 그런 또 박탈감 또 있잖아요. 그렇죠. 젊을수록 더 심할 거 아니에요. 있을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래서 그 미디어라는 게 진짜 물론 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그 미디어가 좀 인기도 많고 잘 만들고 하지만 이렇게 박탈감 느끼는 청년들이 많아지면 우리나라 미래는 암울해지잖아요. 그렇죠. 좀 안타까워요. 좀 그런 걸 보더라도 약간 자기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남 눈치를 안 보고 표준치 절대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애 낳고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맞벌이에서 뭐 알바를 뛰어서라도 뭐 변변치 않은 직장이어도 먹고 살 만큼은 되니까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말씀하신 대로 매스미디어 같은 데서 이제 좀 줄이면서 그런 영향을 안 받고 좀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이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나서 시간이 좀 그래도 흘렀잖아요. 많이 흘렀잖아요. 다 부질없더라고요. 비싼 옷, 뭐 비싼 장난감,
어쨌든 일회용인데 1년도 못 쓰고 버리는 건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뭐든지 다른 애들보다 좋은 거 해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여력에도 맞지 않는 과소비를 막 계속 한 거죠. 근데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 안에서 최대한 뭐할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요즘 세대에는. 근데 진짜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더 사람들이 각박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그 5년 뒤에 어떤 걸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5년 뒤에? 네. 5년 뒤면, 회사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지 않을까? 뭔가. 왜냐면 좀 기대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예, 전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의 어떻게 좀 역량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생기는 거예요. 또 인정을 이제 받다 보니까 또 더. 네. 5년 뒤에 본인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생각 안 해봤는데, 이거. 네. 5년 뒤? 해주고 싶은 말이요? 네. 그냥 열심히 잘 살았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자.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아이들한테는 어떤 말을? 아이들한테요? 네. 지금처럼 건강하게 잘 자라서 고맙고, 너희들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행복이 우선. 그렇죠. 무조건 건강과 행복. 그 진짜 이게 뭐든지 이게 그냥 막 기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친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막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뭐 이런 친구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런 친구들이 많아질수록 나라에 좀 희망이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교육 방식을 가져가야지 좀 이런 애들을 좀 열정을 가지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매스미디어는 당연한 문제고 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 거고 또 그거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근데 요새 젊은 부모들은 저랑 되게 비슷한 생각 가진 부모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하고 싶은 거 하게 이제 다 지원해 주려고 하고, 강요 이제 안 하려고 하는 부모들도 있지만, 안 그런 부모들도 다반사거든요. 너는 무조건 검사가 돼야 돼. 뭐, 직업을 아예 지정을 해서 그 길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의대가 엄청 세잖아요, 우리나라. 유치원부터 의대 가는 그런 유치원이 있대요. 생겼대요. 의대 준비하는 그런 유치원이 생겼대요. 그런 거 보면서 답답한 거죠, 진짜. 이런 나라에서 키우기가 진짜. 그래서 미안한 말인데, 네. 아이들한테는 미안한 말인데, 우리나라에서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사는 게. 박박하고. 네. 아니, 왜 직업을 부모가 정해줘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그 자녀들이 똑같이 아이를 나중에 커서 아이를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네. 전 벌써부터 얘기하는데. 결혼해서 이쁜 애기 낳아서 가끔씩 엄마한테 맡기고. 키워줄게, 나. 막, 이렇게도 지금 얘기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 애들은 벌써부터 그래요. 결혼 안할 거라고. 결혼도 안 하고 애기도 안 낳을 거라고. 이게 참 문제인 것 예.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벌써부터. 너무 너무 딥한 문제여서 예. 제가 어렵긴 하지만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부터 마지막으로라고 네. 한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다른 엄마들보다 욕심이 좀 많긴 한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이제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수도 있고. 어. 전 성공하고 싶어요. 돈도 진짜 많이 벌고 싶고. 네. 10년 안에 네. 건물주가 되는 게 저의 목표예요. 어느 어디요? 네? 어디? 고덕? 아니 고덕이 아니더라도 네. 어디라도 땅 사서 제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세를 주고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10년 네. 뒤에 이 영상을 무조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0대 같은 상황에 놓이신 모든 대한민국 주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말보다 화이팅! 힘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